샤넬 재킷 김정숙 문제의 인물 김정숙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수사를 하고 있죠. 최근 전해웅 이름이 전해웅입니다. 전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전해 원장 한국 문화원장인데 이 소환 조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그 샤넬 재킷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혹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 영부인식이나 돼가지고 왜 옷을 빌려 입습니까? 그냥 사 입으면 되지. 그 옷이 뭐 비싸면 비싼 대로 그 다음에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안 비싼 대로 그냥 사 입으면 되지. 이걸 왜 궁색하게 빌려 입었다라고 하느냐.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 옷을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래요. 네. 그다음 사실은 뭐 김정숙 여사가 그 옷 입은 것도 봤고 그 사진으로만 그다음 이제 전시되어 있는 그런 것도 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야, 그 옷 입으니까 와 진짜 막 빛이 난다. 어우 너무너무 멋있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저게 그냥 샤넬 옷이 이게 샤넬 옷이라고 하니까 샤넬 옷인 줄 알지 제가 이거 입고 있는데 이게 샤넬이 아니라 샤넬 할아버지 옷이라고 한들 제가 입었는데 이걸 샤넬 할아버지 옷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저나 김정숙 여사나 뭐 50보 100보 같은데 근데 뭐 그걸 갖다가 굳이 그걸 갖다가 입었는가? 그런데 결국은 이게 샤넬 옷이다라고 하고 아 그럼 샤넬에서 만든 거고 더군다나 그 수석 디자이너가 만든 것이니까 샤넬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생각을 갖다가 해보세요. 샤넬이 그 브랜드가 좋습니까? 그 디올이 좋습니까? 유명합니까? 샤넬이잖아요. 예. 디올의 이 요만한 그 파우치 이게 파우치예요 이게. 예. 이게 파우치인데 이 파우치가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장 한 벌이 이게 얼마짜리겠느냐. 뭐 일부에서는 최소 5천만 원부터 1억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예. 아니 그 면적만 따져도 이게 이게 네. 그 파우치가 한 열 몇 개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영부인이 뭐 5천만 원 1억짜리를 사 입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 자기 돈으로 사 입었나? 영부인이 재벌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야 이거는 사 입은 거 아니고 빌려 입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영부인 시기나 돼가지고 무슨 옷을 빌려 입습니까? 참 그것도 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이 처음에 이렇게 엇나가니까 계속적으로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려입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옷을 허영크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빌려입었다며 그럼 반납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옷 어디 있어? 샤넬 본사에 있겠네. 그런데 샤넬이 뭐 동네 복덕방도 아니고 예. 다른 사람한테 옷을 빌려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빌려준 걸 또 받아가지고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그 옷을 누가 또 입겠습니까? 샤넬에서 그 옷을 뭐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옷 뭐 사이즈 맞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아 이거 그 대한민국의 영부인 미세스 김이 마담 김이 입었던 옷인데 아 대단한 옷이니까 한번 저기 뭐 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그 마담 김이 입었던 거니까 1억에 팔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한민국 재벌 사모님들한테 강매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빌려줬다라고 그랬으니까 샤넬 본사 어디에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 그 부랴부랴 샤넬에서 옷을 한 번 더 만든 거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저같이 이제 눈썰미가 없는 사람이 딱 봐도 저 같은 사람이 입었던 이만한 옷하고 예. 예컨대 송중기 같은 사람이 입은 그런 옷하고 똑같은 옷이라고 쳐요. 이게 이것도 샤넬 옷. 송중기가 입었던 옷도 샤넬 옷. 그러면은 송중기가 입었던 옷은 마네킹께 싹 빠진 마네킹에 딱 어울리겠지. 그런데 제가 입었던 이 옷을 마네킹에다가 딱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벙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샤넬 옷을 아주 그냥 샤넬이 그다음에 아니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샤넬이 그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샤넬이 자기 옷을 갖다가 이만한 마네킹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입혀놓고 이게 샤넬 옷이야 그러면 옷이 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넬 입장에서 이왕 만드는 거 아니 제대로 그냥 늘씬늘씬한 모델이 입는 그런 옷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샤넬이 실수한 거지. 김정숙 여사한테 만들어줬던 옷하고 똑같은 옷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좀 펑퍼짐하게 해가지고 마네킹 펑퍼짐한 마네킹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옷이었다 그러면은 혹시 속아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마네킹하고 김정숙 여사가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이 옷이 이 옷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명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한국문화원장까지도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는요. 네. 그 검찰에서 그 자초지종을 웬만큼 다 파악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정도 되면 이제 좀 있으면 김정숙 여사가 소환돼가지고 뭐 제3장소에서 소환하세요. 그냥 뭐 검찰청에 부르지 말고 네. 그냥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하고 네. 아니면 양산 그 문재인 대통령 저택을 가든지 책방에서 그 조사를 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그 조사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갖다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김정숙이 프랑스 순방 당시에 입었던 이 샤넬 자켓 빌려 입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2022년도 3월에 국립한글박물관에 의해서 인천 공항에 재차 전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옷이 다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의혹이 해소가 안 돼요. 왜 의혹이 해소가 안 됩니까? 그거 금방 해소가 될 만한 건이기도 하는데. 거짓말하니까 의혹이. 거짓말하니까요? 아니, 사람 바보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활 쏘면 다 10점이고요.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써요. 네. 아, 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브르가 칼이란 뜻이거든요. 네.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프랑스 말이라고요. 불어라고요. 그 다음에 에페 뭐 이런 게 다 프랑스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검도,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뭐 있습니까? 삼총사, 달다냥. 이게 다 프랑스 사람들이잖아요. 검도 하면은 사실 프랑스인데 우리나라 검도가 프랑스를 갖다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거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태권도를 프랑스 사람들이 대한민국 태권도 단체전에서 이긴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똑똑하고 그 현명해지고 그런데 어디서 약을 팔려고 그럽니까? 어디서 국민들 앞에서 5천만 국민들 앞에서 약을 팔면 그게 팔립니까?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 결론은 다 나온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검찰에서는 결론을 갖다가 내줘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얘기했던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 소환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그 직원들 그리고 문체부 담당 과장 당시 문체부와 소통했던 청와대 행정관 불러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에 김정숙의 프랑스 방문 3년 뒤에 샤넬이 별도의 재킷을 제작해서 기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와대가 문체부에 당시에 샤넬 재킷을 기부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조사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조사할 거 이미 충분히 한 거예요. 충분히 했으니까 더 뭐 부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뭐 더 추가로 부릅니까? 그러니까 수사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 한번 모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끝내는 게 그게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예. 다른 한 건 또 곁들여서 여쭤볼게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외교부 문체부 담당 과장 소환 조사를 했죠. 어떤 건으로요? 인도 타지마할 유유 의혹에 관한 건으로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인데 최근에는 요 사건에 대한 아직 추가적인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진 않아요. 사실 담당자 문체부, 외교부 이런 데 담당자들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소환은 다 안 됐다고 보는데 김정숙 소환과 관련해서 이게 좀 아직 남아있는 뭔가 건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소환에 어차피 일정을 좀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좀 쟁점을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봐야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숙 여사 소환해서 조사할 때 예. 여러 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샤넬 옷도 그렇고 그다음 뭐 타지마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김정숙 여사 딸 문다에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의혹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소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이 부분은 뭐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샤넬 재킷으로 김정숙 연사 소환 임박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소환이 언제 될지 제3의 장소든 어디든 빨리 소환해서 조사해서 결론을 내는 게 지금 중요한 일이죠.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네요. 자 이슈를 좀 다른 이슈로 정치권 뉴스 소식을 좀 전해볼게요. 민주당 김홍일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홍일 전 의원이 상속세를 이유로 해서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DJ 사저를 매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 전병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홍일 전 의원이 DJ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 사저 매각을 백지화해라. 이걸 요청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는데 DJ 사저 매각 그리고 전병헌 대표의 비판 이 장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DJ 정신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적자 김홍걸 전 의원이 팔아치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제가 등기부 띄워봤단 말이에요. 예. 네. 아 띄워보셨어요? 네, 등기부 띄워봤는데 네. 1964년 9월 25일부터 나와 있어요. 그전 등기부는 이제 폐쇄 등기부에 있으니까 그전 것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번거로우니까 1964년 9월 25일에 이 동교동 사저를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김홍일로 되어 있어요. DJ의 맏아들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다가 99년 8월 30일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네.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느냐? 이희호 여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모하고 뭐 그 아들이지만 어쨌든 모자지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99년 8월 30일에 소유자가 이희호 여사로 바뀌어요. 99년이면 언제냐? DJ가 대통령 하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아들 보고 야 동교동 사저 네 엄마한테 넘겨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세요. 언제 돌아가시느냐? 2019년 6월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이희호 여사의 상속인은 누구냐? 남편하고 자식인데 남편은 DJ는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식은 누구냐? 김홍일 의원도 2019년에 이희호 여사보다 두 달인가 먼저 세상을 떠요. 그러면은 김홍일 그 전 의원의 자식들 그 뭐야 상속인들이 이제 대습 상속권자가 될 수가 있고 DJ 둘째 아들이 김홍업 전 의원이잖아요. 예. 김홍업 전 의원. 그다음 셋째 아들이 김홍걸인데 이희호 여사가 낳은 사람은 김홍걸 씨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홍일, 김홍업은 상속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의 상속인은 딱 한 명, 김홍걸밖에 없어요. 근데 그 DJ 사저가 그 누구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희호 여사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홍걸 씨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나흘, 4개월쯤 후에 2019년 10월 29일에 상속을 이유로 해가지고 동교동 사저 등 그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김홍걸 소유예요. 김홍걸 소유인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11, 12 한 두 달쯤 지난 다음에 그 김홍업 씨가 이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왜냐하면 암만 생각해도 홍걸이가 내 동생인데 저 사람이 내 동생이 그 우리 아버지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동교동 사저를 팔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가처분을 갖다가 하고요. 그러니까 김홍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가처분 이의 소송을 해요. 가처분 이의 신청인데 그거는 마른 신청이지만 소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서 김홍업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홍걸은 이걸 갖다가 팔 수가 없는 거지. 동교동 사저를.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화해를 해요. 어떻게 화해하냐. 2021년 6월에 그 화해를 하는데 이희호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기념관으로 한다. 이렇게 화해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가처분을 취하해줘요. 그게 2021년 6월 달인데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7월 24일에 그 지난 7월에 그 박모 씨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뭐 커피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홀라당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시호 여사의 유언은 무엇이었느냐? 동교동 사전은 DJ와 이시호의 기념관으로 사용해라. 이거 팔아먹지 말고 예. DJ 이시호 기념관으로 사용해라. 아, 유언이 그랬는데? 유언이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 뭐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후원자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조건을 갖다가 걸어라. 그 다음에 매입하면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매입하면 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나오는 보상금에 3분의 1은 DJ 기념사업회,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가 균등해서 분배하라. 이게 이시호 여사의 그 유언이었는데 그 유언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형님 김홍업 씨하고 화해해가지고 가처분 취하해 버렸는데 그 화해했을 때 형님하고 한 약속도 싸그리 이걸 갖다가 그 무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등기부를 봤더니 이 DJ 사절을 담보로 해가지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96억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동교동 사전은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성지 같은 곳인데 민주당의 성지가 어떤 업자한테 팔렸고 그 업자는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96억짜리 근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96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96억이면 실질적으로는 한 80억 정도 빌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동교동 사저가 무슨 놈의 동교동 사저야? 이게 뭐 DJ가 있건 말건 나는 여기에다가 80억 빌렸어. 80억 빌리면은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요즘 이자도 비싼데 한 달에 이자가 그 1년 이자가 10%라고 하면은 8억이고요. 80억이라고 치면 예. 8억이에요. 8억. 그다음에 5% 잡으면 4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만 3, 4천 나가게끔 했는데 그럼 뭐 미쳤다고 그걸 갖다 놀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시고 다시 짓든지 건물을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뭐 빵집을 갖다가 해가지고 최소한 이자 비용으로만 3, 4천을 갖다가 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돼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홍걸 씨가 손가락이나 쪽쪽 빨고 앉아 있어가지고 내 재산이 이거밖에 없다. 동교동 사저밖에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팔아야지. 그러면 뭐 누구야. 뭐 옛날에 이게 DJ하고 되게 가까웠던 뭐 박지원 의원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권노가 뭐 전 의원 찾아간다든지 해가지고 아 아저씨들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뭐 제가 그냥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김홍걸이 되게 부자야. 아 돈이 많아요? 엄청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어디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한강변에 있어요. 네. 반포동에. 네.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양문석 의원이 그 한강동 한강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그거 그 재테크 하느라고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야.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면요. 39억에서 45억이에요. 제가 그거 동호수가 등기부에 보면 몇 동 몇 호가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알고 계시네요. 집을 알고 있어요. 예. 몇 동인지 딱 봤어. 그런 다음에 또 네이버 들어가면 시세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동수에서 그 동에서 제일 저층 아파트는 쌀 거 아니겠습니까? 고층이면 한강이 쫙 보이는 곳일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전망이 한강이 쫙 보이면 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겠습니까? 제일 싼 게 39억인데 이건 저층이야. 근데 김홍일 씨가 있는 아파트는 뭐 한 25층인가 그래. 그러니까 비싼 건 45억이야.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홍일 씨가 개포동에도 아파트 있어요. 개포동에 아파트 있는데 이거를 차남한테 증여했다고. 근데 그 개포동의 아파트 시세를 갖다가 봤더니 이것도 23억에서 45억까지야. 그러니까 그 제일 뭐 작은 평수 중에 저층인 경우는 23억이고 큰 평수는 45억까지 하는데 이거는 몇 동 몇 톤지가 안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레인지가 뭐 한 중간 정도만 가져도 한 30몇 억짜리일 거고. 그다음에 김홍일 씨가 고덕동에 그 분양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그 처분을 갖다가 했는데
얼마에 처분했느냐? 12억 3,500만 원에 처분했다고. 그러니까 이 집값만 쳐도 40억에, 30억에, 70억에, 한 80억, 90억 재산이 그렇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김홍일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21대 국회의원 되면서 재산 신고할 때 58억이었는데 58억 신고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국회의원 재산 계속 신고를 갖다가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해에 그 재산 신고한 거는 67억 7천만 원 신고했다고.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을 갖다가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재판 걸렸어요. 허위사실 공표죄.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았는데 다행히 벌금이 80만 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직은 유지했는데 결론은 뭐냐. 공시지가로 계산한 그 뭐야. 그러니까 작게 계산한 김홍일 그 전 의원의 재산은 아무리 작게 잡고 작게 잡아도 67억 7억 7천만 원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상속세가 얼마가 나왔느냐. 20억 안 나온 것 같거든요. 한 15억에서 한 18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저 같으면 그 뭐야 반포 한강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저 같으면 동교동 사저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김홍일은 돌아가셨으니까 김홍걸 전 의원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반포동 아파트를 갖다가 그 선택을 갖다가 하고 아예 우리 아버지 그 사시던 뭐 민주주의의 성지, 민주당의 성지 동교동 뭐 여기는 그냥 개나 줘보려 이거 아닌가? 그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업자한테 줘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동교동 DJ 사저 옆에 뭐가 있냐면 큰 빌딩이 있어요. 한번 동교동 사저 네이버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혹시 사진 찾으면 한번 맞아요. 뒤에 큰 빌딩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찾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큰 빌딩이 뭐냐. 네. 김대중 도서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도서관하고 세트로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김대중 도서관을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지었겠습니까? 아마 그 옆에 공터였거나 무슨 빌딩이 있거나 그래 아니면 집이 있거나 그거를 민주당이든 뭐 아니면 국가에서 사가지고 거기에다 근사하게 김대중 도서관 지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붙어 있는 동교동 사저를 만약에 DJ의 동교동 사저가 거기에 있지 않고 상도동에 있었다. 그러면 김대중 도서관이 동교동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상도동으로 갔겠지. 마포에 있었다. 마포로 갔겠지. 아니면 반포동에 있었다. 그러면은 반포동 한강변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김대중 도서관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저게 김대중 도서관이에요. 저게. 무슨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김대중 도서관 마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걸 갖다가 저 사저랑 그 도서관이랑 세트인데 세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이 파우치하고 이 종이컵하고 세트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근사해지는데 요것만 그냥 콜라당 팔아먹은 거 아닌가? 저는 김홍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제정신인가? 저는 좀 이렇게 어디 뭐 약간 뭐 이렇게 헷가닥한 거 아닌가? 저는 진짜 만약에 진짜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자 그 천국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전병헌 대표의 발언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자, 전병헌 대표 발언 중에 저는 이 대목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전병헌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되도록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아바이 수령으로 만들기에만 골몰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하면서 민주당을 저격했어요. 네네. 이게 최소한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병헌 의원은 옛날 사람이네. 예.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그냥 DJ는 그냥 예. 허울 좋은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170명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DJ의 동교동 사저가 저런 식으로 처분됐다고 해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1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뭐 그런가 보다 뭐 DJ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냥 사진이나 걸어주고 그러면 됐지 뭐 노무현 뭐 그다음에 김대중 사진이나 걸어놓고 사진 안 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DJ는 없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실은 일극 체제가 되기 전만 해도 민주당은 자신의 당의 정체성을 DJ 정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가 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지금 완성된 조건에서는 DJ도 이제 하나의 소모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DJ 아들이나 제가 봤을 때 50보 100보다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차라리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DJ가 거기에 가택연금 된 게 뭐 50몇 차례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 현대사에 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머물렀던 이화장 예. 이런 걸 갖다가 그냥 홀라당 팔아먹고 김구가 머물렀던 경규장 이런 거 홀라당 팔아먹고 이런 것하고 그 DJ 그 동교동 사저 홀라당 팔아먹고 그런 거 하고 어떻게 같은 그럴 수가 있게 이화장 같은 거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경교장 같은 거를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DJ 사저는 팔아먹은 거잖아요. 누가? 아들이. 예컨대 YS 그 상도동 거기는 뭐 어떻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 민주당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일산에 가면 그 DJ 뭐 기념관 같은 거 잘 있다고. 일산하고 DJ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일산에는요 그 DJ가 1998년인가 그때 아 1996년 8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일산에서 잠깐 살았었어요. 아, 그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죠, 바로. 직전. 예. 그래서 98년 2월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청와대 가고 99년에 김홍일 소유로 되어 있던 동교동 사저를 이희호 여사한테 넘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2024년 7월에 그 동교동 사저가 그야말로 빵집 하는 그 업자한테 팔린 거고 그 빵집 하는 업자는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80억 빌린 거고 어떻게 그 DJ 사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홍걸의 DJ 사저 매각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깊은 오랜 기간의 현대사의 유산인 그걸 팔아먹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된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이제 DJ 사저는 DJ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이제 쓸려져 있는 하나의 작은 물품으로 변해버린 민주당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헌재에 가 있는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문제, 샤넬 재킷 김정숙 소환 임박했다는 문제 그리고 DJ 사저 매각 문제 다뤄봤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헨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헨앤마켓은 헨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